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오늘 말씀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문이라는 소설이 생각이 납니다. 앙드레 지드는 무엇을 좁은 문이라고 했을까요? 그 내용을 보면은 기독교적인 윤리로 사촌지간인 제롬과 알리사가 서로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지켜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촌지간도 결혼할 수 있었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성경 말씀으로 이 두 사람은 기독교 신앙인 좁은 길을 택하여 그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정신적인 사랑으로 순결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육체적이고 쾌락적인 사랑은 넓은 길이지만 성경적 윤리 기준으로 절제된 사랑은 좁은 문이다. 이렇게 작가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연민하며 갈구하다가 알리사가 죽음으로 불행한 결말을 맞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서로 갈망하며 서로 사랑하며 갈망하는 욕구를 숨기고 과연 좁은 길로 걸어갔을까요? 물론 이것은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우리 주님은 실제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왜 좁은 문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들은 다분히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나 언어를 사용하셨는데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 당시 유대 율법가들은 도로를 나누는데 그 도로가 공중도로와 사유도로가 있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 차이는 넓이 차이입니다. 공중도로는 16규빗, 즉 7.3m가 되고 사유도로는 4규빗, 즉 약 2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도시에서 도로 간의 도로는 8규빗, 약 3.6m이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32규빗, 즉 14.6m가 된다. 이렇게 도로의 넓이를 도로의 종류에 따라서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당시 도로법을 인용해서 가장 좁은 사도로, 사유도로를 지칭하여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팔레스틴과 소아시아 지역을 점령하여 로마 도시를 본다서 세운 건물과 교통시설들을 많이 건설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은 헤롯 왕이 그 도시를 건축해서 로마 황제에게 헌납했다, 봉헌했다라는 뜻으로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도 로마식 원형극장과 건물들, 로마식 거리, 로마식 도로와 편리시설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민족주의자로서 로마를 싫어하면서도 로마식 문화와 시설은 매우 선호하며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넓게 잘 정비된 도로와 사통팔달의 사거리가 여기저기 있었고 그러한 넓고 편리한 도로를 이용해서 유대인들은 상업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문화에 젖어들어 점점 세속에 빠져들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평탄하고 편한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돌아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좁은 길은 그 당시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불편하고 거친 길이었고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개발이 안 된 그러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약 2m 정도의 넓이면은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없는 불편한 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앞에서 오면은 느껴줘야 될 정도로 불편하고 좁은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골에 농사용 도로가 있는데 논 사이에 난 길이 있는데 길이 콘크리트로 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이 잘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 길로 차를 몰고 들어가다가 앞에서 경운기나 다른 차가 오면은 여지없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뒤로 백을 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길이 좁다 보니까 전진하기도 후진하기도 매우 난감한 상황. 바로 이러한 길을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빗포장으로 된 먼지가 날리고 돌멩이들이 여기저기 튀어나온 그런 작은 도로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길들을 좁은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로마 제국의 영향으로 도로가 발달하고 편리해진 그런 시대에 왜 매우 좁고 험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는 다들 넓은 길 그리고 포장이 된 길을 선호하고 그 길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왜 좁고 거친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항상 이렇게 좁은 길로만 다니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시면서 또 사거리나 넓은 길로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실제로 좁은 길만 쫓아다녀라, 좁은 길만 따라서 다녀라, 좁은 길만 따라서 걸어가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들어가라는 동사는 과거 명령형, 즉 단회적, 단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좁은 문을 택해서 들어가라.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좁은 문을 택해서 들어가라 이렇게 이런 의미로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서 힘쓰라고 하는 말은 반복적으로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노력하라는 뜻이고 들어가기는 단번에 들어가라. 노력은 하되 들어갈 때는 단번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단도직입적으로 좁은 문으로 지금 당장 들어가라는 뜻이고 누가는 들어가는 과정을 수없이 시도함으로 한번 들어가면은 다시는 나오지 말라 그런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 중에서 단번에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즉시 예수님을 쫓은 자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수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려서 주님을 쫓게 된 자들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의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중한 면이 있었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관에서 세금을 걷는 세리이기 때문에 사업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단번에 결정하는 사업가적인 경향이 있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이 좀 다르지만 결국은 단번에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태와 누가는 좁은 문을 택하면 다시는 뒤돌아서거나 넓은 길을 향해서 백하지 말라, 다시 뒤돌아서 나오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외길이며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원웨이, 한 길로만 가야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길을 택했다면 다시는 세상을 돌아보거나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길은 단번에 결정해야 하고 한번 주님의 길을 걸으면 다시는 이 세상을 그리워하거나 과거의 삶을 추억하면서 뒤돌아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과 그의 아내와 그 두 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돔성에서 빠져나오되 절대로 중간에 뒤돌아보지 말라.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롯과 그의 아내와 그 두 딸들이 소돔성 밖으로 도망을 쳤지만 도망쳐서 빠져나왔지만 중간에서 누가 뒤돌아봤습니까? 롯의 처가 뒤돌아봤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몸이 굳어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 여기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좁은이라는 뜻은 주변의 장애물로 둘러싸여 협소하고 옹색한 것을 의미합니다. 좁은 문. 좁은 문은 장애물이 있는 협소하고 옹색한 문이다. 다시 말하면 장애물, 즉 돌덩어리나 잡초 또는 가시덤불 등 다니기가 매우 불편한 곳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산길을 가면은 그 산길이 돌이 많죠. 돌뿌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또 그 양옆에 풀들이 이만큼 무성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산길의 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풀들을 다 헤치고 또 돌이 있으면 돌을 치우고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면서 산의 좁은 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길이 아니고 문이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문. 그러면 좁은 길이 아니고 좁은 문이라면 도대체 그 문이 어떤 문인가? 그 문은 화려하거나 잘 만들어진 문이 아니라 낯장이나 양날개로 그러한 초라한 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은 장애물이 많은 돌도 있고 그리고 풀도 무성하게 난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은 그 문이 어떤 문이냐면은 매우 초라하고 작고 소박한 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식 양식으로 만든 화려한 문양과 거대한 크기의 우람한 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잣집 대저택에 보면은 그 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특히 재벌 회장의 저택에 들어갈 때 먼저 그 대문의 위용에 기가 눌립니다. 그 대문이 아주 웅장한 대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아파트 중에서도 고가의 아파트, 비싼 아파트를 가기 위해서 입구를 지나는데 그 초입부터 고가의 아파트는 문들의 모양이 달라요. 굉장히 막 고가이고 멋있고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그러나 초라한 집, 초가집 같은 데는 문이 자꾸 초라하고 또 문을 열면은 삐걱삐걱 소리 나고 어떤 경우는 또 문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초라하고 작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초라하고 작은 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주님은 작고 초라하며 불편하고 장애물이 잔뜩 쌓여있는 다시 말하면 장애물을 치우고 잡초를 뜯어내고 가시덤불을 잘라내고 들어가야 하는 작은 문이시다. 예수님은 나는 문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은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넓은 문, 웅장한 문, 그래서 그냥 길도 포장도 있고 그리고 또 깨끗하고 문이 활짝 열린 그런 문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장애물도 치워야 되고 잡초도 뜯어내야 되고 가시덤불도 잘라내야 되고 돌도 골라내야 되고 그러면서 땀을 흘려서 고생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문이다. 바로 그 예수님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외모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외모가 참 아름다운 것이 없고 풍채도 없고 좀 외모가 초라하고 그리고 외모가 옹색해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인간의 모습은 보통 사람보다 더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 보통 이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 그 자체가 비참하고 초라하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모양이 귀족적이고 고우면 어떻고 또 못생기고 모양이 안 나고 눈에 띌 만한 것이 없으면 어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비참하고 그리고 처참하고 초라한데 조금 잘생기면 뭐 할 거고 좀 더 귀족이면 뭐 할 거고 예수님이 조금 더 많이 배웠으면 뭐 할 거냐 그 말이죠. 똑같이 썩어지고 죄 가운데 다
타락한 죄인의 모습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외모나 풍채나 잘생기고 못생긴 것이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외모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출신 성분이나 타고난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실 때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인기나 사람의 호의를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 만약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칭찬해주면 기분이 되게 좋죠. 인기가 많아지면 또 으쓱해지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 대접해주면 괜히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 드는 것처럼 마음이 붕 뜹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엄청 많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칭찬과 인기 그런 것들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예수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 타락함, 탐욕과 욕심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기가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너무나 좁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초라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신데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려면 몇 가지 장애물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은 간단하게 네 가지 단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길가, 돌, 가시밭, 그리고 옥토. 이 예수님의 문, 이 예수님이신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완고함과 자존심을 다 깨뜨려야 돼요.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주장을 다 깨뜨려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돌같이 단단한 죄악을 다 깨뜨려야 됩니다. 좁은 문이신 예수님에게로 들어가려면 세상의 염려와 환란, 미련을 걷어내야 됩니다. 어떤 염려가 있어도 환란과 어떤 세상의 유혹이 있어도 그것을 다 물리쳐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좁은 문이신 예수님에게로 들어갈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장애물을 거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생명의 문이시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완고함과 죄와 세상의 장애물을 넘어서 주님의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영생의 열매를 맺는 옥토를 만나게 될 것이고 진정한 하늘의 은혜와 은총과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양에게만 필요한 문이다. 양에게만 필요한 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그 문은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얻을 자에게만 필요한 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문이신 예수님에게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갈망하고 영원한 생명을 앙망하고 진정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깨닫고 그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갈망하고 영원한 생명을 앙망하는 자만이 예수님이 필요하고 문이신 예수님에게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들어가면서 구원을 받고 생명의 양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문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얻는 문이다. 생명은 하늘의 생명,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 그 생명체를 비오스라고 하는데 그런 육신적인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조회,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때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목자이신 예수님이 부르신 양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의 문은 좁고 주님의 길은 협착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은 자신이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은 매우 좁고 복잡하고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가까스로 아주 애를 써서 좁은 문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통과해야 되고 또 그 문을 통과하면 넓고 크고 편안한 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된다. 가까스로 좁은 문을 통과했는데 그 길은 더욱더 좁고 힘들고 고달픈 길로 이어져 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문, 또 예수님의 길은 너무 좁고 힘착하고 힘들고 고달프다, 고난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말합니까?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눈이 내리는데 그 위에 또 서리가 내린다. 설상가상이다. 엎친데 겹친 격이다. 고생이 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좁은 문이 협착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협착하다는 말은 고난이 많다. 고난이 많고 힘들다는 뜻입니다. 이 좁은 문은 고통스럽고 공색하고 환란을 당하고 또 괴롭힘을 당하고 귀찮다 하는 뜻입니다. 좁은 길인 예수님께로 가는 자는 스스로 내가 고난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스스로 받고 스스로 내가 환란을 당하고 환란과 고난을 피하지 않고 환란과 고난을 스스로 당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좁은 문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좁고 힘들고 고난이 많고 역경이 많은데 거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시 말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천국을 소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자 하는데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서 통과하는 자들은 매우 적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까? 예수님이 유대 땅에 계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왔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좁은 길에는 예수님이 가시는 좁은 길에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옹색함, 너무 옹색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좁은 길로 왔다가 너무나 힘들어. 이 좁은 길을 가기가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다 나와버렸다.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다 빠져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서 마지막 천국에까지 완주한 그러한 자들은 처음에 좁은 길로 왔던 사람들에 비해서는 아주 적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도 쉽지 않지만 그 문을 통과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좁은 길로 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저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 나오지만 또 실상 마음에 큰 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 있어서 1년, 5년, 10년, 15년, 20년 세월을 지나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어렵고 힘든 믿음의 과정, 실현의 과정을 통과하는 일은 더 어렵다. 처음에는 100사람이 시작했다면 마지막에 천국문에 갈 때는 10사람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